레노버 리즌 Y70-1532KR 제품이네요. 그쵸? 아, 이것도 솔직히 디자인 되게 잘 빠졌다. 그쵸? 이것도 i7 7세대 카비레이크네요. 좋은 CPU가 달려있어요.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이게 지금 이게 되게 맨지맨지한데 그냥 이게 그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? 되게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표면이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.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표면에 패턴이 있는데 정말 부드럽고. 그래서 이 제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엑스박스 원 리시버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서 무선 컨트롤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. 저도 엑스박스 원 그게 있는데 디자인 진짜 잘 빠졌죠. 저도 엑스박스 원 그게 있는데 엑스박스 원 패드가 있는데 이제 그 무선 컨트롤러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IPS 패널이라서 확실히 이제 보는 시야각이나 이런 게 편안하겠죠. 그리고 이것도 M.2 SSD가 장착 가능하네요. 이것도 트렌드인 것 같아요. 그죠? 스피드업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스피드업 하실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이렇게 배기구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열을 잡아준다라는 점. 이거 진짜 게이밍기어스럽게 나왔어요. 그죠? 진짜 게임을 위한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게 디자인이 나와가지고. 전원키조차. 나 전원키조차 이렇게. 진짜 무슨 약간 그 스타트랙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 같이 그런 느낌의 약간 되게 되게 옛날 사람 사이버틱한? 그런 느낌이 되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또 디자인도 되게 잘 빠졌고, 그리고 이제 입체 음향 가능해서 오디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을 하셔도 된다.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되게 이 제품 스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. 나 게이밍 노트북 살 건데 정말 게이밍 노트북스러운 게이밍 노트북을 살고 싶어. 정말 게이밍 노트북을 살고 싶어. 게이밍 노트북 같은 이거 완전 빅뱅이라는 나오는 그런 거 같잖아. 남자한테 딱 보여줄 때 이거 게이밍 노트북이야. 아니 그냥 이거 그냥 남자한테 보여주면 다 아는 거지. 이거 게임할 때 쓰는 거야?